자, CIS 이제 5분봉 기준인데 일단은 프로그램은 조금씩 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도 주가는 또 올라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프로그램 아니어도 뭐 자체 수급이 있잖아요.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틀 연속, 3일 연속 프로그램 대비 월등히 더 수급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이쪽도 자체 수급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눈에 보여지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조금 더 이제 편하다는 건데, 일단 하여간에 그 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5분봉 기준에서의 이 흐름, 1분봉이죠. 1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지지라인 부분하고 같이 보고, 프로그램에 좀 우리로서는 의존을 하고, 벌써 09시 52분이 됐네요. 자, 5분봉 기준입니다. 5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5분봉 기준에서도 똑같아요. 시초가, 그 다음에 우린 여기서 이제 잘 들어간 거죠. 눌려지고 돌려질 때. 쭉 올라가서 이제 고점 부분. 프로그램이 계속 줄어요. 750원 고점. 그리고 이렇게 18,200원. 그리고 이렇게 17,900원.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줄면서 미끄러지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5분봉의 기준에서도 똑같이 이 거래량 부분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5분봉의 거래량은 일단은 뭐 200만 주만 실려도 될것 같아요. 거래 이제 전체 거래량은 수반돼 있는 거니까 200만 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직 계산기, 아니 매직 시그널도 나쁘지 않고 프로그램만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라. 야, 쉽지 않네요. 벌써 20만 주를 그들은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라.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은 들으시면서 이제 18,500원에 차익 실현을 할까 그런 고민도 할수 있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은 그 고민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지 대처가 될수 있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녹화 방송 다볼 때까지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오셔야 되고, 라이브 방송으로. 자,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거래 대금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뭐 2천억 수준 정도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다들 들여다보는 수준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 부분이 이제 5천억까지 기대를 하는 그런 기준에서의 거래량을 설정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얼마였죠? 그 3천만 주만 터져도, 오늘 기준에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니까 3천만 주만 터져도 뭐 5천억의 거래대금. 이걸 배우신 상태죠? 이걸 배우신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좀더 있고 하다 보니, 또 시가총액도 가볍다 보니 변동성이 똑같은 장대 양봉 이후에 도지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을 이렇게 확 들어올리고 그쪽은 지금 누르면서 편입을 가져가고, 대신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편하게 기준이 되고, 이쪽은 변동성 때문에 화장실 가기도 좀 불편한 거지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19,500원, 2만 원 정도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또 설정이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아름아름 삼성 엔지니어링 쪽도 하방을 16,800원을 잡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이제 16,800원 정도 내려오면은 매도가 둔화되고 매수가 일부 다시 확대가 되고, 일봉
만만치 않은 거죠. 이제부터는 10시 넘은 상태에 거래가 이제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되는지. 예. 주봉 기준에서도 일단은 뭐 12월 이후에 기준 거래대금, 앞전 거래대금 다 넘기고 요 흐름을 추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요 2만원 넘기는 저 흐름까지의 흐름을 충분히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도 거래만 수만 된다면요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되죠. 주봉. 그다음에 월봉.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전략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아주 좋은 또 순환 모멘텀 차트 매직 시그널. 자, 요 기준에 이제 이렇게 또 거래량에 대해서도 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요 기준 저 거래량은 뭐 다 넘긴다 보고 요 정도만 돼도 추세 범위 거래량이 되죠. 그리고 몸통의 고점은 다 넘긴 거고 몸통의 고점은 그다음 저 요쪽 요 고점 이제 넘기러 가는 기준이 됩니다. 24,000, 23,350원 충분히 월간 기준에서는 뭐 가능성이 있겠죠. 좀 멋진 그림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합니다. 아주 좋은 위치. 프로그램 쪽이 너무 축소가 돼요. 18,500원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문자를 조금 전에 일찍 발송을 해드릴 건데 오전장이니까 뭐 앞뒤 등락범위 더 나온다고 보고요. 차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죠. 아무래도 수급 범위가 일단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기준에 얼마? 33만 주. 여기서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재차 이제 매수 강도로 들어오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막 꼬리 달고 내려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추가 편입해서 그들을 다시 기다릴 거냐 아니면 좀 아쉽지만 차익 실현을 유전하게서라도 단행을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 고민을 해야 되겠죠. 프로램 쪽 지금 시간 기준에 59분 단순 눌림도 이제 그죠? 단순 눌리 수급에 대한 단순 눌리. 영선도 깨고 크로스도 깼고 전부 그럼 배우신 대로 문자가 안 나가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릴 거냐의 기준에서 전략 1분봉 한 번 더 자릅니다. 가장 빠른 게 소나 시그널 부분이 꺾여져서 돌려지는 거 그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략 문자를 다시 상황에 따라서 추가 편입이든 비중 마지막 매수자인 부분이 18,000 얼마예요? 150원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두 번째 매수자인이 18,150원이고 여전히 수익 뭐예요? 그 여전히 수익 기준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그리고 따라 붙을 때의 기준도 설정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프로그램이 여기서 월등히 살아나줄 수 있겠느냐 그 기준 잡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제이스 오늘 17일 10시 그리고 지금 매직 계산기를 다시 또 잘라서 보겠습니다. 18,350원이라고 잡고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쪽은 사실은 해석을 같이 들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1.5%, 10%까지 수익이 만약에 아니다. 18,500원, 18,200원에 일단은 18,150원까지 편입해서 18,000원 이하의 편입 단가가 잡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노선 17,800원 잡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편입가격, 그 제차 편입가격 기준에 18,750원, 3분의 1, 2분의 1 가격이 치지 거래 터지는 거.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공략 부분이나 장중에 이제 나머지 추가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VVIP 방으로 오시고, 오늘까지가 이벤트 적용 기준이 됩니다. 오늘까지가. 프로그램이 계속 축소가 되네요. 이런. 그래서 매직 계산기에 10시 매직 계산기 현재가 18,350원의 기준이 잡혀 있고 10.23%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막 1조 넘겼어요. 1조 넘겨서 1조 550억. 그래서 아직은 1조 미만의 종목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합니다. 거래량 1,738만 6,249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3,128억 원. 그리고 10시 기준 거래대금이 일단은 CIS 2위, 현대중공업 1위, CIS 2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은 프로그램이 급격히 지금 매수세가 줄어드네요. 이런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이 매수가 급격히 줄면서 순위가 뚝 떨어졌어요. 13위, 14, 15, 16위로 떨어졌어요. 16위. 어쩔 수 없이 뭐. 2위.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13위. 16위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몇 위라고 해서 5위. 12, 13, 16위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차 편입 구간까지는 우리는 유지합니다. 어찌됐건 전일 대비해서 프로그램 수급이 있으니까 2차 편입까지 유지해보고, 그 다음에 3차 편입을 할 거냐. 3차 편입,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더 나오면서 미끄러지면은 3차 편입이 아니라 뭐 수수료 빼고 나오든.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18,500원에 1차 차익 실현을 하셨다면 18,200원에 2차 차익 실현이 프로그램에서 나가네 하고 2차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1차 17,400원, 문자 받으신 분들 17,700원 편입인 거고, 2차 18,150원,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차의 흐름 때문에 18,000원 전후 뭐 이 정도에 들어가셨던 거고, 기준 거래량 오늘 3천만 주 일단 하여간에 잡아드렸고, 고점이 오늘 18,750원이 형성이 됐고, 18,750원 11.61.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아까 10% 미만의 수익이었기 때문에 VI를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18,500원의 기준. 그리고 2차 고점 대비해서 3%, 18,200원.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을 또 뚫어줄 때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혹은 얘는 지금 이제 저기로 잡는다는 거예요? 15% 이하로 잡는다는 거예요? 미만으로 할까요? 어찌됐건 시가총액 1조 이하로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61, 그리고 3분의 1 지점이 18,200원. 차익 실현 범위나 거기나 똑같아졌네요.
변동이 월등히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900원.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가고 있어 지금. 아쉽게도.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 기준은 5분봉 기준의 거래량 아까 얼마였어요? 50만 주. 그리고 50만 주 또 거래당 실려 있으니까 이제 5MA, 20MA의 거래량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캔들 확인하시고 우리는 요 기준 거래량은 뭐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페이지에 다 넣어버리려고. 오케이.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 라이브 방송의 기준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이 됐든 잘 편입의 기준이 됐고 그리고 책 실현 범위도 잘 설정이 됐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책 실현이 잘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 계셔서 책 실현이 안 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준 요자락에서 이제 오늘 들어가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2차 편입 기준 설정 범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650원 2차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은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이거 놓고 올려드리고 편입 기준 설정해 드리는데 고점 편입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더라도 프로그램 쪽에 13만 2천 주 흐름이니까 자 일단 CIS 부분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려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은 다시 이제 문자 쌤 발송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면서 프로그램 60만 주 이상 들어왔던 게 축소되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의 차익 실현 그래서 매직 계산기 먼저 마지막으로 이제 올려드린 캡처해드린 가격이 18,500원, 18,200원이 1.5% 3% 기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계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그 설정 범위인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일단은, 추가 이제 10%까지 확장을 해보자.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1차적으로, 5%까지 지금 채워드린 상태에서 매수 평균 단가 지금 현재는 아직 위에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뭐 전거를 대비 10만 주 이상 매수 위. 위쪽까지 쭉 땡겨 올리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미끄러질 때 이제 프로그램이 나가면서 이제 다 소진시키고 끝나고 나갈 거냐 아니면 다시 들어와서 변동성을 한 번 더 줄 거냐 그 정도 범위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단 지금 18,000원 이하 실질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17,700원 800원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17,900원 전후 요 정도 범위니까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